보장가 일곱가지 높은 단마가 삼사라 긴 윤회를 돌고 도는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. 번뇌의 마라몸 안에 원수들을 틀림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. 보장가 일곱가지 높은 법을 잘 이해하면 삼계에서 벗어나 높은 아리야 성인이 될 수 있다. 입태하지 않고 늙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. 오 모든 선한 이들이여 위와 같은 특별한 공덕에 구족하여서 천상에 귀중하냐 천상의 만다라처럼 위력이 높으니 보장가숫따를 모두 한마음으로 독송하라. 사띠 알아차림 탐마법이랴 노력빛띠 기쁨 바사디 고요함 사마디 집중 후백하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아 부처님께서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조건들을 설하셨다 거듭거듭 수행으로 키워나가라. 아빈냐나 여섯 가지 신통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도 얻을 수 있고 열반도 얻을 수 있다 아라한도도 얻을 수 있다 이 진실한 말의 공덕으로 언제나 행복하기를 창루 목련 가섭존자께서 건강하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보장가 숫따를 독송해 주셨다 그때 두 분 장로께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을 되찾았다. 이 진실한 말의 공덕으로 언제나 편안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께서 건강하지 못하셨을 때 순다 장로에게 이 보장가 숫따를 독송하도록 하셨다.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금방 건강해지셨다. 이 진실한 말의 공덕으로 언제나 편안하기를 부처님과 목련 가서
장로 세 분들께서 모든 병이 사라졌다. 나중에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았다. 도로 서번뇌를 빼어버리듯이 보장가숫따로서 모든 병을 빼어버릴 수 있다. 이 진실한 말의 공덕으로 언제나 편안하기를.